충북교육청이 지금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아이들의 발달 지원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024년까지를 아이 성장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해 집중 지원하는 교육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도교육청은 약식진단검사지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교육 등에 7억 3천만 원 상당을 투입할 방침으로 오는 2학기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해 책임학교와 학급, 전문기관 연계 언어치료 등 지원을 시작하고 내년엔 전체 유치원과 학교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